화이트 라디오 이동기 뉴스 정면에서 뭐 3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 속에 진행이 됐고 결과는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이 났죠.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홍콩 내 민주화 시위도 더 힘을 얻고 정치개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홍콩 유학생 한 분과 곧이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한 홍콩인 주디 씨 연결합니다. 주디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죠? 아니요. 지금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한국에서 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계셨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생활은 그럼 3년 이상 하셨겠네요? 네. 예. 근데 최근 투표 때문에 홍콩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주디 씨가 가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고 그러진 않을 텐데, 그 바쁜 와중에도 홍콩에 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해외에만 있어서 너무 무력감이 느껴져서 당시라도 홍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예. 투표하는 김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예. 예. 그 네. 해외에 있어서 홍콩에서 시위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조금 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친구들이나 어떻게 해요? 저 선후배들 그 홍콩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얘기 한국에서 좀 들었습니까? 네. 네,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요? 뭐 선거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고요. 시위에 나가는 친구도 몇 명 있고, 예. 안 나가고 집에서 뭐 응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예.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대요. 예. 친구들이 시위에 네.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요? 예. 뭐, 민주화가 이뤄지기에, 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민주화를 바라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네. 예. 자, 선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범민주 진영이 네. 압도적 승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홍콩에 아직 계시잖아요. 예, 네. 투표 결과 관련해서 홍콩 언론이라든가 또 현지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보도요? 예. 일단 북경에서 선거 결과에 많이 놀랐다고 뭐 캐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는 너무 생각대로 나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러면 네. 주위의 홍콩 분들은 다들 이번 선거 결과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캐리람 장관이 혹시 이번 선거 결과로 물러나게 되면 네. 직선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하.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직 먼 길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좀 멀었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지금 홍콩 정부에게 5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송환법은 네. 철회가 됐고요. 나머지 네. 요구사항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거는 시위대 폭도 지정 철회해달라고. 네, 폭도 지정을 철회해주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체포 시위대 전면 석방. 예, 시위대 전면 석방. 네, 네 번째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수사, 조사를 해달라고. 예, 강경 진압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네. 마지막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직선제. 그렇고. 보통 평등 선거 실시하라. 직선제에 의한 평등 선거를 실시해라. 예. 네. 폭도 지정을 철회하고 체포 시위대 또 석방하고 강경 진압 네. 독립적으로 수사해주고 직선제 해달라. 이런 요구네요. 지금 네. 학생들도 그렇고 시위대도 지금 많이 체포된 상태죠?
네네, 맞아요. 예, 재판 가면은 면년형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네. 체포 시위대 전격 석방하라 이것도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국민들도 한국에 계신 국민들도 홍콩 시위 응원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계속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뉴스를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콩인 주디 씨였고요. 이어서 중국 산동대 우수근 객자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일단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위는 눌렀지만 오히려 민심은 더 키웠다. 예. 시위는 진압했지만 민심은 진압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서 그 민주란 이름의 잔디밭은 밟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생명력은 더 강해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 있기 전에 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죠, 홍콩에서. 복면 네. 금지가 그 헌법 위반이다. 또 이런 판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너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 시위뿐만 아니라 모든 시위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권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공산당이 그만큼 초조해서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헌법이 위반됐다는 판결과 이번에 또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지정의 압승 이걸 뜻하는 바는 또 유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민주화를 향한 열망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화라는 것은 뭐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해진다. 민주화라는 나무는 사람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중국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더 강경하게 진압하면 진압할수록 홍콩의 민주화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응변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홍콩 구의원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홍콩 구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선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452석을 소선거구제로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예. 그 민의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기 쉬운 그런 선거인 것입니다. 예. 이런 선거 결과가 그 중국 본토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 중국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진행되는 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언론 매체가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시시콜콜 다 보도를 해서 중국에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당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잠시 긴급하게 대책을 세울 때 당혹함을 나타내는 무반응 그와 같은 경우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중국 당국은 당혹함을 감추지 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가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적어도 이 정도의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에도 침묵하는 다수, 홍콩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질서가 악화되고 있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샤이 친중파 이 사람들이 예. 표로서 시위대를 응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었는데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왔기 아하. 때문에 중국 당국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샤이 친중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깨져버렸군요. 그 예상이.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네, 아직까지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보도 자세를 보이면 좋을지 지금 긴급하게 대책 마련 회의를 하고 있는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왕이 외교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중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 강원 양면 전략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유화 국면도 보일 것입니다. 즉 범민주 진영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당근을 주고 더 혜택을 줌으로써 친중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쓸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홍콩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무역, 금융의 상징적인 위치를 마카오라든가 중국 대륙에 인접한 선전 쪽으로 많이 옮기면서 예. 홍콩이 점점 쉽지 않게 되겠는 즉 범민주파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홍콩 너희가 점점 살기 쉽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점점 더 홍콩 사람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장관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친중적인 인사가 다시 재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강원 양면책을 쓸 거라고 하셨는데 강경책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시위도 그만큼 다시 격화될 테고 그럼 이 사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줄곧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다섯 가지 시위대 요구 조건 중에서 행정장관 직선제 즉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홍콩 사람들이 자유민주를 옹호하고 지지해줄 자유민주주의형 직선장관을 행정장관으로 선출하게 되면 사회주의 중국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것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의 하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홍콩 시위대가 행정장관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중앙정부도 결코 시위대의 욕을 다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은 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은 바뀜이 전혀 없는 것이죠. 뭐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면 군대도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군대 투입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마지노선 정말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시위대에게 총기가 다량 탈취돼가지고 기가전을 방불할 정도가 된다면은 뭐 그야말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민해방군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싸워왔던 국제협력, 국제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국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군 투입은 정말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을 경우 어쩔 수 없을 경우 외에는 거의 투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 주위에 있는 그 중국인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시면요. 예, 예. 제가 한국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 교수 같은 경우도 한국이 힘이 약해서 일제에 침략당했고 또 힘이 약해서 6.25를 겪었고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않은가. 예. 지금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남북 통일 그것이 바로 굴욕 수치스러운 역사를 종결짓는 것이다. 예. 중국도 힘이 없어서 청나라도 망하고 아편전쟁을 겪고 홍콩과 마카오도 서구 열강을 뺏겼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홍콩과 마카오 등을 자기들의 영토로 완전히 복속하고 자기들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굴욕과 망국의 역사를 치욕하는 것이다. 종식시키는 것. 한국과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땅덩어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홍콩 시위대는 직선장제 행정장관을 선출하려고 하는 한 이 양측의 요구는 서로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네들의 말을 좀 요약하면은 소위 말하는 중국몽은 대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국가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요. 교수님 뭐 물론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에 있는 각종 대학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려고 하는 또 홍콩의 민주주의 가치를 응원하는 그런 대자보들이 많이 붙어 있고. 또 동맹 시위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중국인들의 반응을 제가 저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저도 그걸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예, 예. 한국에도 일베라는 집단이 있는데 일베가 한국에서 과연 얼마나 많고 한국에도 태극기 집회에 미국 국기를 들고 나가면서 한국을 국가적으로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베라든가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냐? 중국에도 인구가 14억이 넘고 그런 과격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중국일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실추시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일베와 태극기도 알아요? 알죠. 옆나라 상황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 홍콩 인권 법안이 지난주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발끈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서명을 하겠느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서는 오로지 미국 국익이기 때문에 네. 뭐 홍콩 인권 법안이라는 이름이자 홍콩 인권 법안보다는 이걸 빌미로 미국의 국익을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네. 최후의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국익을 더 증진시켜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서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한들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최소 그 직선제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시위가 또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제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선제 요구라는 것은 홍콩이 자유민주주의 서구열강 자기들의 땅을 뺏은 서구열강대로 자유민주주의로 그대로 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중국 통치 쪽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끌고 와야지 통일이 되는 것인데 예. 통일을 반대하는 그 홍콩을 내버려두면은 마카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소수민족 분리 독립하는 쪽도 그런 욕을 하기 때문에 예. 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분열의 단초를 우리가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좀 답답하네요.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먹은 듯한 느낌은 저도 심하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산동대 우수근 객자 교수였습니다.